026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서입니다. 동서, 은, 는 동사는 1975년 5월 16일에 설립돼 1995년 12월 27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으며, 이후 상장 폐지한 후 2016년 7월 15일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함 식품사업, 포장사업, 다류사업, 수출입 및 구매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원료의 재배부터 생산, 출하까지 정밀 분석기기를 도입 운영하여 유해물질의 제품 혼입을 원천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75년 5월에 설립되어 식품사업, 포장사업, 다류사업, 수출입 및 구매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사업부문은 식품사업부문, 식자재 등, 제조부문, 포장재, 다류, 구매수출부문, 크림업 수출 및 원부자재 구매대행, 기타 부문으로 구분됨. -동서물산, 주, 동서음료, 주, 등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로는 동서식품, 주, 동서유지, 주, 등이 있음. 재무 -외식산업의 성장에 따른 식자재, 음료 등 식품사업 부문의 성장과 식품용 연포장 필름, 다류 등의 판매 증가, 구매수출 및 임대사업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로 순이익률은 하락 -단체급식 및 외식산업의 성장에 따른 식품사업 부문의 성장, 재택근무 축소 기조로 인한 오피스향 커피, 다류의 판매 증가, 식품 포장재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8일 기준 장마감 동서의 시가총액은 1조 99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46위입니다. 동서의 상장 주식수는 9970만 주입니다. 동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서의 퍼은 18.0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3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5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146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6번지억 원, 451억 원, 3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05억 원, 1206억 원, 1151억 원입니다. 동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번지 25%이고 유보율은 2678.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1.92 더하기 1.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98이며 전일 대비해서 7.19 더하기 0.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의 2023년 2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9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98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41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의 종가는 19,990원이며 주가가 동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종가는 19,990원이며 주가가 동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동서은는 거래량 66,91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3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678주, 골드만에서 6,607주, UBS에서 4,541주, 삼성에서 4,495주, NH투자증권에서 4,26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2,868주, 키움증권에서 8,962주, NH투자증권에서 7,59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54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32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8,8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4,80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